경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목. 우리는 계속 성장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3프로TV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연박 박염 네, 우리 염승환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한 10분 정도가 남았고요. 아, 오늘 분위기는 어떻게 괜찮은 것 같습니까? 우리 시장? 아, 근데 좀 걱정되는 게 이제 마이크론이 폭락을 해서. 아, 그러니까 왜 그런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그 제가 이게 보고서도 보고 그러니까 네. 결론은 실적은 너무 좋고 마이크론도 되게 좋게 얘기했어요. 톤을 네. 뭐 계속 좋은 국면이 이어질 것 같다. 수요도 좋고 공급은 계속 조절할 것 같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 같아요. 의구심을 계속 갖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올해 4분기하고 내년 초에 서버 가격 떨어진다. 이런 그러니까 의구심을 계속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그걸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 같고. 수요가 픽아웃 했다?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지금 그때 노근찬 센터장님이 이렇게 좀 약간 이제 그 의견을 좀 낮추신 것도 사실은 뭐 3분기까지 실적에 대해서는 전혀 뭐 이상은 없지만 서버 재고를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공급자는 1, 2주밖에 안 갖고 있대요. 굉장히 타이트한데 네. 문제는 이제 그 클라우드 업체들 있잖아요. 데이터 센터 그쪽이 재고가 좀 늘어나나 봐요. 그럼 나중에 이제 3분기 갈 때 협상력에 이제 오히려 재고를 이쪽이 많이 갖고 있으니까 굳이 이제 구매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좀 그런 우려감. 그러니까 이게 현실화 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런 것들이 의심이 나오다 보니까 아,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또 카카오가 그 수혜를 받았다고는 저도 보거든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꺾 안 되니까 더 붙어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카카오가. 수요가 예. 주식 수요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한 대안으로 이렇게. 그쪽 관련주들이 움직였던 것도 같고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좀 하이닉스에 대한 이런 반도체 의구심이 좀 풀려야 네.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닌 이상은 삼성전자 지금 올라갈 방법은 제가 봤을 때는 M&A나 파운드리 쪽밖에 없는 것 같아요. 거기서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건 뭐 아직 당장 나올 만한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황이.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주가 좀 바닥이라는 인식은 강한데 상단이 막힌 거 아니냐 이런 좀 톤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나저나 SK 이노가 또 걱정입니다. 예, 분할 예. 또 예. 어제 또 나와가지고 SK 이노가 뭐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죠. 그냥 결정된 건 아닌데 고려 중이라고 언급을 했고요. 근데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더라고요. 이게 증권가에서도 어차피 하게 돼 있잖아요. 이거 예. 어차피 정유하고 배터리를 어떻게 같이 가나 예?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또 분할을 또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인적 분할이냐 물적 분할이냐 아직 그거 결정 안 됐고요. 네. 나스닥 상장이냐 거래소 상장이냐 이것도 아직 결정 안 됐다고 나스닥 생각 분할한 배터리 회사? 네, 그 나스닥 상장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아, 그냥 나스닥 가는 게 낫겠다 그죠? 나스닥 그러니까 굳이 상장할 거면 나스닥이 낫긴 네. 하죠. 네. 다 가고 국내 증시 입장에서는 네? 예전에 누가 그랬잖아 뭐 동료리도 가고 뭐 다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 네, 이게 왜냐하면 이런 좀 큰 네. 회사들이 자꾸 상장하는 건 솔직히 우리 코스피에 좋은 건 아니거든요. 부담되잖아요. 공급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올해 하반기에도 대여들이 너무 많이 이제 들어오니까 조금 부담될 수밖에 없죠 그런 것들은.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뭐 물론 이제 이 분할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주가 오르긴 어려울 거라는 그런 이제 의견들이 지배적인데 다만 이제 제가 보고서 몇 개 읽어보니까 SK 이노베이션이 갖고 있는 그 지금 배터리 그 회사 가치 있잖아요. 네. 이게 5조밖에 평가를 못 받고 있대요 현재 기준으로. SK 이노베이션이 네, 5조밖에 평가를 못 받는데요. 근데 수주 잔고가 이번에 보니까 거의 LG화학하고 비슷해요. 수주 잔고가 세계 2등이에요 지금. 수주잔고가? 예, CATL이 850기가와트고 SK 이노베이션이 1000기가와트. CATL보다 커요? 그러니까 더 많아요 수주잔고가 지금. 근데 CATL은 지금 시총이 거의 200조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래서 저도 좀 약간 납득은 안 가는데. 근데 SK 이노베이션 5조밖에 못 받고 있고. 아, CATL이 200조예요? 200조 제가? 가까이 이제 가고 있어요. 아, 거의. 그래요? 예, 어마어마한 지금. 그러니까 또 생각이 달라지네. 뭐야? CATL?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수주장고 펀더멘털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또 역시 그 주주 가치에 네네. 대한 문제가. 아니면 중국 시장에 상장하면 안 되나? 아니 왜 굳이 중국에?
아니 그 CATL이 200조면 같은 비슷한 것만 해도 한 150조는 쳐줄 거 아니에요. 너무 아유, 아니 그건 말로 다 번역하고 힘들잖아. 그 영어가 낫네. 영어가 낫지. 네. SK 이노베이션 여기 한글도 없는데 뭐. 아 회사 이름 그대로. 그럼. 알겠어. 근데 만약 이렇게 되면 SK 주식회사니까 그 지주회사한테는 차라리 좋은 거예요? 아니면 그렇지도 않아요? 물적 분할하면 사실 좀 지주회사한테는 나쁘지 않고 예전에 그래서 LG가 LG하고 그 밑에 LG화학, LG 에너지 솔루션이잖아요. 네. 근데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주주들한테는 좀 좋고 대주주 지분율이 좀 희석된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근데 인적 근데 분할은 뭐 안 할 거 아니에요? 왜 인적 분할하면 뭐 새로 투자 받기 힘들다면서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예. 또 물적 분할할 텐데. 그래서 어제 그래서 빠진 거예요. 물적 분할 이거 거의 한다. 네. 이래가지고 이제 어제 주가 8% 빼버린 거죠 그냥. 아, 저번에 아니요. 만도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제 물적 분할 이슈 나오면 그 기업 아니고 말만 해도 8%가 네. 빠지니 물적은 진짜 안 좋긴 안 좋은가 보다. 네. 네? 그러니까 분할에 지금 물적, 다들 물적 분할은 물 먹이는 거구만. 네. 아 그런 게 요즘 좀 먹히는 겁니까? 물적 분할은 물 먹이는 거구만. 인적 분야는 인간적이지. 두고 봐야 될건 작년에 어쨌든 LG화학도 그랬다 결국 100만 원 또 가긴 했는데 네. SK 이노베이션이 똑같은 흐름이 나올지 그건 이제 좀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펀더멘털 문제는 없는데 시장에서 어제 주주 가치 훼손으로 일단 주가가 많이 빠졌고 근데 어제 수급 보니까 개인 투자들이 많이 샀더라고요. 개인들은 많이 사고 외국인 기관이 이제 대부분 다 공매도도 좀 많이 나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런 이슈들이 어제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오늘 이제 증시 일정은 오늘은 이제 제일 중요한 이벤트가 이제 6월 고용 지표가 발표되니까 미국 네, 미국에서 네.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 너무 또 잘 나오는 것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너무 잘 나오면 또 금리에 좀 부담을 주니까요. 일단 한번 오늘 아니, 고용 지표 딴 얘기 하지네 진짜 물적 분할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딴 네, 얘기 하지 알겠습니다. 잊고 싶으신가봐. 네. 아 근데 그거는 많이 효과가 좀 있습니다. 물적 분할은 물 먹이는 거, 인적 분할은 인간적이다. 야 이런 거에 여러분이 이렇게 열광하실 줄 몰랐습니다. 아 이런 거 통해. 아 이런 거 통한다니까. 그러니까요. 아 지금 이게 잘 통하네 이런 게. 아 저도 그러면 괜히 공부하고 뭐 이럴 필요가 없네요. 그냥 편하게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한번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네. 자 이제 한 3분 남았는데요. 그냥 염불리는 염려돼요. 네? 어때요? 염불리는 염려되는데? 이런 거 좋아하신다면서요, 여러분. 그것도 딱 그 타이밍이 있어. 아, 네, 타이밍 해야 되는데 맞아요. 어? 아무 없는 타이밍 하지 말고 쓰면 안 되고. 예. 네. 무리수를 두는 거는 라스를 나가봤어야지. 네.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러면. 아, 58분이니까 아직 조금 네. 시간이 있군요. 네, 오늘 네. 이제 시장 좀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코스피 지수는 플러스 4포인트 정도 약간 좀 상승하면서 시작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어제 코스닥이 굉장히 세더라고요. 요새 보니까 코스피가 빠져도 네. 코스닥이 좀 치고 가는 모습이 아, 코스닥은 네. 못 빠져요, 이제. 거의 이제 전고점 지금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네. 오늘 한 1038포인트 가장 그러니까 어제 시장에서 제일 특징적이었던 게 네. 가장 특징적이었던 게 네. 관리사무소에서 알려드려야죠. 네. 네. 오피스텔 1호 2호 라인 우리 아닙니다. 네, 우린 다행히 피해갔습니다. 이 낄 때 껴야 된단 말이야. 낄 때 아 나 진짜 우리 진짜 열악하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죠. 저희가 이제 스튜디오를 옮기기로 네. 해가지고요. 네. 아, 근데 이, 여기서 끝나잖아. 그러면 띵띵띵 하고 한 번 더 하는 수가 있다. 아, 씨. 네,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 놀랍니다. 네. 근데 여기서 끝나야 될 한 번 더 네. 하면 띵띵띵 맞습니다. 네. 네. 자, 관리사무소는 다 알려드렸고요. 네, 자, 이제 네. 시장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네. 어제 이제 코스닥이 이제 최근 강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 때문인 것 같아요. 그 바이오주들이 어제 엄청 세더라고요. 바이오주들이 지금 올해 코스닥에서 그러니까 전체 시장에서 유일하게 못 오른 업종이 바이오라고 네. 하니까 네. 7개월 동안 그 소외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바이오가 올라가면서 네. 코스닥이 좋았고
7월 달도 좀 그런 분위기가 초반에는 좀 네.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아, 이것도 좀 가야 됩니다. 개인 투자자들 네. 얼마나 많이 하셨는데 너무 한 거 가지고. 네. 네. 그리고 오늘 일단 이제 출발할 텐데 역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조금 하락 출발할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예. 네. LG화학은 이제 좀 올라가는데 SK 이노베이션은 조금 오늘도 조금 하락세로 일단은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이제 효과가 좀 나오고 있고 SK하이닉스가 1.2% 어제 아무래도 마이크론이 너무 마이크론 많이 마이크론 영향은 이게 더 맞는 거죠 삼성전자보다. 네, 왜냐하면 순수 매물이니까. 예. 네. 삼성전자는 뭐 사실 뭐 미국 마이크론이 급등해도 별 반응도 없고요. 요즘에 보면은 빠져도 큰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네, 하이닉스만 좀 변동성이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는 거의 보합에 출발을 했고요. SK하이닉스는 마이너스 1.6%. 그리고 상승한 기업은 이제 국제유가가 $75를 돌파를 해가지고 오늘 S-OIL이 2.4% 강세로 일단 출발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두산중공업이 2.4%. 그리고 어제 LG전자가 이제 마그나 합작법인이 이제 탄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대감으로 1.8% 정도. 주가 반등하고 있고 효성 TNC가 지금 뭐 100만 원 가느냐 그 얘기 많이 나오는데 아, 효성 TNC 예. 또 오늘도 아, 오늘 90만 원 이제 넘어갔습니다. 아, 진짜 내가 아는 주식 고수 있거든. 이거를 네. 되게 싸게 샀는데 30, 40만 원인가? 아, 정말 뿌듯하게 팔았습니다. 아, 그래서 좀 조용 받더라고. 대단한 주식인 것 같아요. 네. 혜성 TNC. 네. 오늘도 이제 1.2% 올랐고 삼성 SDI가 어제 SK 이노베이션 빠지는 거에 좀 약간 반사익도 받은 것 같더라고요. 이쪽 몰려버렸어요 수급이. 그래서 SDI가 오늘도 1.8%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SKI 테크놀로지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이노베이션이 투자를 이제 늘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 수혜를 이 분리막 회사가 받게 되니까 또 네, 계열사지만. 그래서 2.4%. 근데 참고로 SKI 테크놀로지 지분 한 60%를 SK 이노베이션이 갖고 있으니까 그 지분 가치는 꽤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유가 상승으로 오늘 좀 올랐고요. 포스코도 오랜만에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도 그렇고. 그러니까 2차 전지하고 지금 오전에 좀 오르는 거는 그 경기 민감주도 유가에 연동된 섹터들 있잖아요. 그쪽이 좀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하락하는 거는 하이닉스가 오늘은 제일 많이 빠집니다. 마이너스 2%. 펜오션이 마이너스 1% 정도 일단 하락하고 있고 이노베이션은 일단 보합입니다. 보합이네요. 예, 조금 반등을 해주고 있고요. 네. 그래서 어제 충격이 좀 계속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만도 사례를 보면 만도가 첫날 빠지고는 안 빠져버렸어요. 계속 옆으로만 가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 좀 횡보할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만도는 네. 그 당사의 유지웅 연구위원이 만도를 추천하더만. 아, 예, 좀 좋게 보세요. 만도라니까요. 아, 유심적으로 네. 네. 만도예요. 네. 자, 네, 옥당으로 따라와. 네. 네.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아난티가 3% 정도 올랐고요. 아난티. 그다음에 어제 이제 뉴스가 나온 게 그 JYP 엔터의 박진영 대주주가 네. 지분을 팔았습니다. 지분 한 2.8%인가요? 그 정도 팔아서 두나무에 넘겨줬어요. 두나무? 업비트. 예, 두나무에 지분을 넘겼고 두나무랑 이제 협력해서 뭐 약간 그 NFT라고 대체 불가능한 토큰 있잖아요. 네, 넌 펀지블. 예, 그게 이제 유일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저작권을 갖게 되는 건데 이제 아티스트가 뭐 예를 들면 뭐 사진이 있으면 거기다 넘기면 이 사진은 이제 그 사람 거에 되는 거죠. 그렇죠. 유일하게. 복제 불가. 예, 복제 불가. 복제 불가. 예, 그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분 넘기고. 실제로 NFT 사업이 굉장히 미국에선 그 굉장히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게 네. NBA 이런 데 있잖아요. NBA. NBA에서도 저작권을 갖고 있는 게 그 예를 들면 뭐 그 마이클 조던의 명 덩크슛 장면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막 복사해서 막 유포되잖아요. 그걸 NFT 딱 하면은 그걸 이제 그 딱 그 공인한 그 거기다가 NBA를 찍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파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높은 가격이에요. 이거 복제 불가거든. 그런 비즈니스가 많더라고. 되게 뭐 큰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긴 하던데 여튼 그 관련해서 저희가 또 암호화폐 대토론 논란 종결자 완전 끝냈어요. 암호화폐에 관련된 이제 그 찬반 논란은 이번 주말에 끝납니다. 네, 이번 주말에 인호 교수와 또 누구죠? 그렇죠? 차현진 국장 한국은행 대 고려대학교의 격돌. 아이고 고려대학이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왜요? 한국은 아니 그러면 아니 서울대학은 뭐가 돼? 아 왜 고대를 대표 선수로 해? 이렇게 해야 되겠지. 네, 하여튼 응? 포항공대는 뭐가 되며? 인호 교수님과 차현진 국장의 학계와 아니까 기술 엔지니어링 쪽과 네. 이 중앙은행가의 빡 목숨을 건 대혈투. 네, 그렇게 사회는 우리 정프로가 네. 봤습니다. 왜냐면 내가 볼까 하다가 내가 보면 그냥 이제 선열이 낭자할 것 같아. 그래서 그래도 좀 재밌는 정프로가. 네. 네. 근데 거기 주말에 업로드 될 테니까 그것도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코스닥은 그 뭐 엔터나 또 오스템인플러 같은 이제 헬스케어, 카카오 게임즈가 그 오딘이랑 게임이 나왔는데 매출 순위가 굉장히 좀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신작 게임 나왔는데 그래서 오딘? 예. 네. 오딘이랑 오딘? 게임이 신작 게임으로 나왔습니다. 오딘 카카오 게임. 카카오 게임즈에서. 네. 네. 그래서 오딘 오늘 나왔잖아요. 2% 정도 오딘? 오늘 주가가 올라가고. 오딘이라고 옛날에 그 저 시계 있었는데 그죠? 오딘. 기억 안 나세요? 삼성 시계인가? 삼성인지 하여튼 뭐 회사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나라에 시계 브랜드 몇 개 있지 않았습니까? 그 지금 오딘이야. 롤렉스 말고 뭐 있었잖아. 로렌스인가? 로렌스 같은 게 로렌스. 맞아요. 로렌스. 어, 그럼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네. 네, 북한에 공장 만들고 그래 막 그랬는데. 자, 하여튼 네. 그런 게 좀 있었고요. 이제 좀 하락하는 거는 반도체가 좀 오늘 안 좋아요. 반도체 소부장은 어제 미국에서 반도체 기업들이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아, 로만손. 그래. 로만손. 네. 로만손 맞나? 로만손. 맞아, 로만손 네, 맞죠. 로만손 맞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요. 그래서 어제 미국에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많이 빠졌는데 그 영향으로 오늘 국내에서도 좀 반도체 기업들 주가가 좀 안 좋고 빠진 이유를 좀 이게 보니까 OECD에서 이제 그 최저 법인세 있잖아요. 그 15% 예. 거의 합의를 한 것 같더라고요. 아, 한 138개국 중에 139국이 합의를 했는데 주요 미국의 그 반도체 회사들이 공장이 그런 데 좀 일부 있나 봐요. 이게 그 지금 15% 밑으로 지금 법인세를 받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제 세율이 올라가니까 네. 그 리스크 때문에 어제 좀 빠졌다는 얘기도 일부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에는 좀 영향은 제한적인 것 같긴 한데 미국 이제 그것 때문에 반도체주가 빠졌고 오늘 이제 그 영향으로 한국까지도 좀 일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오늘 이제 코스피 다시 말씀드리면 어제 좀 빠졌지만 오늘 다시 3,286포인트. 어, 그러네요. 예, 조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야, 마이크론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거로 봤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네요. 예. 하이닉스도 뭐 1% 미만인데 낙폭이. 사실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그렇지만 뭐 이게 어제 내용이 나쁜 건 전혀 없었거든요. 왜 이렇게 빠지는 오히려 톤이 좋았어요. 네. 근데 미국도 자꾸 뭐 의심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법인세 문제 이게 좀 겹쳐가지고. 일부 좀 공매도가 많이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좀 추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 뭐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어느 정도 알려진 내용들이다 보니까 네. 큰 반응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은 조금 그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1036포인트 플러스 1포인트. 그래서 코스닥 최근에 바이오주들이 좀 많이 올라왔는데 네. 오늘은 큰 변동이 없는 상태로 코스닥도 그냥 옆으로 좀 횡보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급적으로는 오늘 그 개인 투자자들이 어제도 좀 주식을 많이 샀는데 오늘은 조금 사고 있습니다. 83억이지만 어쨌든 매수 기준 유지를 하고 있고 어제 외국인 기관들이 코스피를 굉장히 많이 팔았는데 오늘은 일단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금 들어왔고 기관은 조금 매도하고 있고요. 근데 그 금액 자체가 얼마 안 돼서 일단 관망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일단 주로 사고 있는 섹터는 외국인들이 운수장비 섹터를 가장 많이 사는데 운수장비가 자동차하고 조선이 합쳐진 섹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좀 오늘 조선주가 강하니까 조선주로 들어오는 것 같고 철강주 일부 사고 있고 화학업종은 좀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SK이노베이션 좀 파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이 되고요. 반대로 기관 투자는 오늘 113억 정도 화학주를 좀 매수하고 있어서 외국인 물량을 조금 받아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조적이네요. S오일은 3,500원 오르고 SK이노베이션 3,500원 빠지고 그랬죠. 네. 근데 어쨌든 배터리로 보는 거죠. 뭐. 예, 시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섹터 쪽으로 말씀을 해드리면 오늘 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은 일단 섹터 쪽이 제일 강한 섹터가 리모델링 섹터가 엄청 강하네요. 뭐 이건산업, 벽산, 리모델링이나 건자재 있잖아요. 네네네. 예. 뭐 라이온 캠테 이 회사가 이제 인조 대리석 만드는 뭐 그런 회사인데 아무튼 오늘 건자재 쪽이 되게 강합니다.
섹터가 되게 세고, 그 다음에 온실가스 탄소 배출권 관련주도 좀 센 편이고, 페인트. 그 다음에 어제 좀 골프주들이 좀 빠졌는데, 오늘은 이제 아난티하고 골프전이 올라가다 보니까 골프 섹터가 좀 강한 편이고요. 그 다음에 어제 좀 밀렸던 섹터 중에 하나가 우주항공 테마인데, 오늘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좀 한 증권사에서 되게 좋은 보고서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주가가 5%나 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섹터가 전체적으로 다 일단 올라가는 모습이고, 원자력 발전도 조금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설주도 오늘 DLENC를 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굉장히 높게 지금 올려가지고 DLENC가 2.4% 오르면서 건설주가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유나 뭐 건설이나 이런 이제 아니면 뭐 기계 쪽이라든가 이런 유가에 연동되거나 아니면 경기에 좀 민감한 섹터들이 일단 오전은 다 주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일단 소폭이나마 플러스군요. 네. 오늘 조금 플러스네요. 네. 아침에 보합이 출발해가지고 네. 거의 안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8만 원은 제가 이게 며칠 관찰해 보니까 8만 원 밑으로는 삼성전자 거의 빠지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거기에 호가가 좀 많이 받쳐 있긴 하지만 네. 오늘도 일단 조금 반등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빠지는 섹터는 오늘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올라가고는 있지만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일단은 좀 빠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19 치료제 관련주들, 여행주, 카지노, 웹툰, 그리고 인터넷 대표주도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가 이제 동반해서 오늘 좀 빠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인터넷 섹터는 좀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정리를 해드리면 결국 경기 민감주가 오늘 오랜만에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경기 민감주가 네. 강한 자동차도 하루. 자동차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네. 자,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들이 네, 몇 개만 있죠? 좀 보여드리면 이제 그 오늘 좀 전기차 관련된 게 좀 나와가지고 전기차 데이터 말씀드리면 하나투자증권의 이제 이순학 애널리스트가 5월달 데이터인데요.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221% 증가를 했고 중국도 증가를 했는데 중국의 비중이 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최근에 대신에 어디가 느느냐 유럽과 미국이 좀 가파르게 판매가 증가되고 있어가지고 좀 그쪽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역시 그 판매 1위는 테슬라고요. 테슬라가 1등 했고 2위가 중국의 BYD 글로벌하게 예, 예. BYD가 2등을 좀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터리 출하량이 213% 증가했는데 역시 1등은 CATL입니다. 6.1GW 2등이 LG화학 3위가 파나소닉 4위가 BYD 공동 5등이 이제 SK이노베이션하고 삼성 SDI가 비슷하게 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률은 여전히 좀 높은 상태고 그리고 의외로 전기차는 반도체 공급 부족 영향을 거의 안 받았대요. 영향을 받을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우선순위로 이걸 생산을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차보다 전기차 먼저 만들자. 이 자동차 만드는 회사들이 네. 예, 내연기관 만들 바엔 그냥 이쪽으로 가자. 그래서 생산량에 큰 차질은 없었다. 네. 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볼보가 이제 많은 분들이 2차 전지에 무슨 뭐 데이만 하면 되게 좀 놀라시잖아요. 또 막 폭락할까 봐. 아. 그래서 볼보 테크데이가 열렸었어요. 6월 30일 날. 볼보의 테크데이? 네, 네. 이것도 역시 전기차 관련된 내용입니다. 근데 주가는 이제 투자들이 이제 어느 정도 뭐 내재화나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있어 가지고 반응은 없었는데 삼성증권의 이문영, 장정훈, 조현열 애널리스트가 이제 적어준 거고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볼보는 아시겠지만 중국 지리 자동차 인수가 됐잖아요. 2010년도에 네? 아 볼보가 네, 인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브랜드 이름이 폴스타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폴스타. 폴스타. 예, 네, 그게 볼보 전기차 브랜드 이름이래요. 폴스타. 네. 그리고 2025년도까지 전기차를 50% 판매하고. 30년에는 그냥 이제 다 전기차만 판매한다고 합니다. 볼보가요? 100%. 제가 알기로는 현대차가 2030년에 한 30%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유럽 업체들이 굉장히 공격적인 것 같아요. 이 전기차 판매 비중이. 그리고 여기 테크대에서 나온 거는 여기도 그 폭스바겐하고 비슷해요. 각형으로 간대요. 각형 배터리 쪽으로. 유럽은 좀 그쪽을 선호하는 것 같긴 한데 각형 우리나라는 파우치잖아요. 네네. 근데 볼보도 아니, 볼보 뭐 중국 회사니까 뭐. 뭐 예,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이제 되게 재밌는 거는 볼보가 스웨덴 기업 중에 같은 회사가 노스볼트가 있어요. 폭스바겐이 지분 투자했던 아. 거기랑 협력한다고 합니다. 배터리 이제 자회사 만들어가지고 같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성과가 나올지는 좀 지켜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폭스바겐의 이제 각형 선언 이후 우리나라도 좀 이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어제 보니까 SK 이노베이션도 각형 배터리 얘기를 했나 보더라고요. IR에서 뭐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아마 K배터리도 좀 선택지를 좀 넓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리고 결국에 볼보는 어쨌든 내재화보다는 합작사 설립 쪽으로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폭스바겐은 전체 배터리 비중의 이제 많은 부분을 나중에 2026년 이후부터는 내재화 쪽으로 좀 가는 분위기인데, 일단 볼보 같은 경우는 합작 공장 통해 가지고 2차 전지 회사랑 좀 같이 가는 그림으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삼성증권에서 했던 얘기는 뭐냐면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SK 이노베이션의 수혜가 기대된다. 왜냐하면 노스볼트와 추진 중인 내재화 프로젝트 외에 제3업체로부터의 구매도 일단 일정 비중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요. 볼보에서 지금 폴스타를 비롯한 친환경차에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가 탑재가 돼 있어요 이미. 그래서 아마 LG하고는 계속해서 관계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SK가 되게 재밌는 게 지리자동차하고 펀드를 설립한 게 있어요. 그 지리자동차를 펀드를 통해서 폴스타 여기다가 6천만 달러를 투자한 게 있다고 합니다. SK그룹이. 그러면 이노베이션 배터리가 들어갈 수도 있죠 또 나중에. 네네네. 지리자동차의 관계에 의해서. 폴스타가 그거라네. 이게 BMW 치면 M시리즈가 있고 뭐 그 저 뭡니까 벤슨 AMG가 네.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 하이엔드.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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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 이제 볼보에는 폴스타라네. 네. 아 그래요? 네. 전혀 몰랐네. 한 번도 못 들어봤죠. 네, 저도 이거 보면서 알았어요. 볼보하면 그냥 안전성 딱 떠오르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안전성. 볼보가 네. 많이 팔렸죠 한국에서. 네. SUV 네. 그거. 아 XC90. 네. XC90. 네, 맞아요. 그게 많이 팔렸죠. 네. 네. 많이 팔렸지. 그리고 이제 KB증권에서 나온 이제 7월 월간 전략인데요. 좀 되게 긴 내용이지만 그냥 핵심만 좀 말씀을 해드리면 증시가 지금 안도랠리를 하고 있고, 근데 한 차례 조정은 좀 받을 거라고는 봤어요. 그리고 나서 굉장히 강력한 상승장이 나올 것 같다. 네. 하반기에 이렇게 예상을 했고, 상반기에 나타난 그 기간 조정이죠. 지금 거의 5개월 동안 증시가 옆으로 가다 이제 올라갔는데 이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위기 이후에 증시가 폭락한 다음에 V자 반등하고 네? 보통 몇 개월 횡보하다가 다시 날아가는데 그 흐름이 좀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2008년도에도 그랬고 뭐 예전에 2004년도에도 그렇고 여러 번 이게 반복됐기 때문에, 근데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그 횡보 조정 구간이 끝나고 나서는 그 굉장히 강력한 상승장이 과거에도 나왔기 때문에 작년에 버금갈 정도로 강력한 상승장이 나올 것으로 일단 KB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7월은 좀 쉬어갈 가능성이 높지만 결론은 코스피 4000포인트도 생각보다 좀 멀지 않을 것 같다. 4000? 4000이요? 네, 4000도. 이렇게 좀 적게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뭘로 잡았냐면 PBR로 잡았는데, 우리나라가 역사상 두 번의 상승장인 1986년과 89년 그때는 진짜 개인 투자자 장이었거든요. 네. 그때 뭐 3조 호황으로 정말 객장이 뭐 난리가 났다고 하던 시절인데 그때 PBR이 고점이 1.8에서 2배 정도 나왔대요. 네네. 그리고 2003년하고 2007년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중국 버블 터질 때 그때도 1.8배에서 2.0배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PBR이 한 1.3배 정도 되거든요. 현재. 그러니까 거의 이제 여기 목표치는 안 나왔는데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코스피 PB는 이번에도 1.9배 수준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 가정도 해볼 수 있겠다. 무조건 간다는 건 아닌데 계산하면 얼마 나오면 5000포인트가 나와요. PBR이 1.9배가 가게 되면 현재. 네. 코스피 기준으로는. 그래서 굉장히 좀 KB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조건 된다는 건 아닌데 굉장히 좀 2차 상승은 좀 굉장히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좀 보고서니까 관심 있는 분들 한번 KB증권에서 한번 조정을 좀 받겠지만 예, 한두 달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 한두 달이야 뭐 까이 거 뭐. 예. 안 되면 괜찮습니까? 아니 뭐 29년도 참았는데 뭐. 네. 금방이지. 예. 자 그리고 이제 이건 제목이 이제 안경태라는 건데 안경태? 이제 그냥 제목이에요. 그냥 뭐 앞글자 딴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수출 데이터 어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 좀 정리해드리면 SK증권의 안영진 애널리스트가 적어준 거고, 한국의 수출입 지표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도 당연히 중요시 생각하지만 외국인 투자자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 시의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실물 경제 통계 가운데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확인되는 게 한국의 수출. 매월 1일 날 바로 직전월 데이터가 바로 나와버리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수출입 지표 말고는 전 세계 어디도 없다고 합니다. 이런 데이터는. 그러니까. 그래서 시의성이 있어서 외국인들이 많이 보고. 그다음 둘째는 선행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 품목이 반도체, 자동차 부품, 철강 같은 중간재 소재인데 이게 전방 산업으로 다 이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네 이게 좋으면 아 지금 전방 산업이 다 괜찮구나. 그래서 산업별 생산 전망의 바로미터고 세 번째가 종합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석유화학, 철강, 기계 같은 구경제부터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같은 뉴 이코노미까지 전 분야에 걸친 나라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근데 이 데이터들이 다 나오니까. 네네. 그래서 수출 실적 자체가 글로벌 경제의 선행 지표인데 6월에 수출입 데이터는 시장 블룸버그에서 나온 그 데이터는 33% 정도를 예상을 했었어요 수출이. 근데 실제 나온 거는 37.9% 나와서 예상보다는 되게 잘 나왔고요. 어쨌든 6월도 굉장히 좀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고 특히 2011년 1월 이후에 10년 만에 15대 품목 주요 품목 모두가 그 플러스를 좀 기록을 했고 9개 주요 지역에 대한 그 수출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 네. 이게 모두의 동시에 플러스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래서 이번 6월 달 데이터는 굉장히 좋다. 그래서 통화 정책 이제 정상화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뭐 금리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통화 정책 정상화의 당위성을 생각할 때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리를 올리는 거, 테이퍼링을 하는 게 그게 나빠서가 그러니까 뭐 물가 올라서라기보다는 네. 이렇게 경기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다. 그런 내용으로 생각해 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예. 자, 이 정도면 됐을까요? 네, 이 정도 됐습니다. 자, 우리 또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던 우리 염승환 부장님. 우리 염승환 부장님은 다음 주부터는 또 광고 하면서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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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 한번 또.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침에는 그냥 네? 당연하죠. 당연하죠. 이렇게 하면 되죠. 아, 당연하죠. 어디 가려고 합니까? 자, 철벽입니다. 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페이지 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